네, 굿필라TV의 정지웅 부장입니다. 저는 오늘 포천시 선단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대형 대단지 지금 빌라죠. 여기 지금 8개 동에 57세대인데요. 여기는 다양하게 3룸 구조로 되어 있으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에 대한 어떤 이슈는 전혀 없으세요. 다 일일주차가 가능하시고 동마다 다 개별 세대마다 한 대씩은 다 들어가시는 100% 일일주차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으세요. 포천이 아직까지는 좀 토지에 대한 부분이 좀 여유로운 지역이 많으시기 때문에 인근에 차를 대놓으셔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신 그런 지역이라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늘은 지금 3룸 타입 중에 한 타입을 좀 안내해 드리려고 현장에 왔으니까요. 들어가셔서 내부 구조 리뷰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들어왔고요. 오늘은 3룸 타입 중에 B타입 전용 81제곱미터 여기부터 좀 안내를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내부 전실로 들어오시면 긴장인데요. 이게 지금 4단 긴장이에요. 근데 긴장 자체가 저 위에부터 밑에까지 내려오는, 그러니까 그만큼 수납 공간이 많다는 뜻이겠죠. 이 밑에는 하부 띄움 시공을 해서 신발 정리 공간도 이렇게 좀 시공을 해주셨고요. 옆쪽으로는 일괄 소등 스위치. 여기 톤 자체가 지금 화이트 톤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앞쪽에 3연동 주문 슬라이딩 도어는 이런 식으로 약간 색기를 좀 주셨어요. 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시켜 주셨고요. 신발장 자체는 신발장마다 지금 다 이렇게 유리로 다 붙여 놓으셔서 나가실 때 옷 매무새 챙기시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좀 유리를 다 붙여 놓으셨어요. 공간을 보시면 저 위에부터 지금 신발 수납장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신발 수납은 충분하다는 거, 요거 알고 들어가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이렇게 지금 전실 좀 안내를 해드렸고요. 지금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프레임 자체가 흰색이기 때문에 좀 깨끗하고 밝은 느낌을 주죠. 중문을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바로 앞에 보이는 화장실이 보이시고요. 바로 주방과 거실이 보이는 그런 구조시네요. 일단 거실부터 좀 안내를 좀 드릴게요. 거실은 상당히 밝은 느낌이고요. 너무 아기자기하고 너무 이쁘고 사이즈도 되게 큰 사이즈로 지금 보여지네요. 위에 보시면 층고가 상당히 높아요. 그냥 제가 봤을 때도 3미터 정도 나오시는 그 정도의 층고를. 밑에 보시면은 지금 바닥은 폴리싱 타일로 해서 지금 바닥 시공을 마무리 좀 지어 놓으셨네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전면에 보시면은 실링 팬이 제일 위에 중간에 있으시고요. 우물형 천장으로 LED 등으로 해서 이렇게 좀 밝은 느낌을 주셨어요. 제일 앞쪽에는 시스템 천정 에어컨. 지금 벽면 자체도 TV 다이 쪽의 벽면을 보실 때도 폴리싱 타일을 지금 적용을 시켜서 상당히 좀 깨끗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느낌을 주셨어요. 이쪽 그 TV 다이부터 저쪽 TV 월부터 소파까지 거리를 한번 제가 재봐드리도록 할게요. 거리를 재면 4m가 나옵니다. 4m. 약간 못 미쳐요. 3980인데 거의 4m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이쪽에 쇼파월 자체는 지금 웨인스코팅 마감으로 좀 고급진 느낌을 좀 다시 한번 연출시켜 주셨고요. 여기에 지금 DP로 해서 4인용 쇼파를 놓으셨는데요. 4인용 쇼파하고 옆쪽에 보조 의자를 놓으면 될 정도로 좀 공간 자체는 넉넉하다는 거 보고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B타입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쪽으로 이렇게 베란다가 구성되어 있다는 거, 요거 한번 베란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앞쪽에 창, 환기창 놓으셨고요. 쭉 여기 이제 위에다가 천정 건조대를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시면은 아주 쭉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세탁기하고 건조기를 놓으셔서 사용하시고, 건조기를 사용한 거 이외에 위에다가 또 건조대를 지금 목소리가 되게 울리는데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 상당히 넓거든요. 이 공간을 활용을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타입이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으시고요. 전면부에는 지금 거실이 되어 있으시고, 거실, 주방, 일체형이죠. 이렇게 되어 있으신데요.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위에 지금 정말 화려한 조명등이 좀 설치가 되어 있으시고요.
옆쪽에는 좀 우드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스타일리쉬한 느낌을 주셨고요. 밑에는 지금 디귿자 동선에 나올 수 있는 아일랜드 식탁인데 밑에 아일랜드 식탁 밑에는 또 수납 공간이 또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는 지금 상부장이 요 한쪽으로만 지금 상부장이 이렇게 깨끗한 느낌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말고 요 아일랜드 식탁 밑으로 해서도 지금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 요거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식탁 위에 하이라이트를 또 두셔서 바로 여기서 같이 뭐 고기를 구워 드시든지 아니면 음식을 같이 하셔서 같이 바로 직접 먹으실 수 있는 이런 아이템들이 요즘 신축 현장에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요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은 냉장고, 김치 냉장고, 요거는 지금 옵션 상품은 아니시거든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보통 여기는 김치 냉장고 양문형으로 해서 냉장고, 김치 냉장고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사이즈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좀 들어오시면은 네, 이렇게 화이트톤의 상부장과 하부장이 있으시고요. 앞쪽에 환기창 자체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환기에 대한 문제는 없다는 거. 예, 요거 제가 다시 한번 포인트로 좀 잡고 갈게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는 싱크볼이 지금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전부 다 사각형의 싱크볼이고요. 하나는 대형이고요. 하나는 중형. 예, 요렇게 지금 두 군데로 해서 한쪽에서는 설거지를 하시고 한쪽에서는 어떤 뭐 채소라든지 과일을 씻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중간에 로딩이 안 걸리는 그런 부분 되게 세심한 배려로 지금 시공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되시고 이 지금 식탁 밑에는 지금 여기는 이제 분양 사무실이기 때문에 좀 직기가 있긴 한데요. 밑에 쪽으로 해서 밥솥하고 예, 전자레인지 놓으실 수 있는 공간도 지금 마련이 되어 있으시고요. 이쪽 뒤쪽으로 돌아서시면 바로 이쪽으로 동선이 좋게끔 다용도실 나와 있어요. 다용도실에는 다용도실 넘어가시기 전에요. 여기에 지금 네, 삼국 쿡탑인데요. 삼성 제품이시고요.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인덕션 2구와 하이라이트 세 개 다 인덕션이네요. 인덕션으로 해서 구성을 해주셨고 밑에 비스퍼크 식기지 세척기는 요거는 옵션입니다. 네, 요거 아시면 되실 것 같고요. 바로 그리고 대형 예, 후드 예, 오픈형 후드가 지금 하츠 제품 좀 내주시고요. 바로 이쪽으로 동선 좋게 옆쪽에 이제 다용도실 지금 설계가 되어 있으신데요. 보시면은 여기에는 지금 사이즈를 보시면은 이렇게 그렇게 크진 않으세요. 근데 약 3평 정도 되시는 그 정도 사이즈시고요.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민나잇 가스레인지 무상 옵션으로 또 이걸 또 해놓으셨어요. 여기에 인덕션으로 지금 창구가 있으신데 요거를 사용하시고도 또 어떤 뭐 공구 끓이신다든지 이럴 때 여기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시라고 이렇게 보조 주방을 또 설치해 놓으셨어요. 예. 그리고 요 앞쪽으로도 어떤 그 시스템장을 또 만들거나 수납장을 만드셔서 좀 편하게 이용을 하시라고 그렇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도 역시나 환기창은 어디나 중요하죠. 예, 이렇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네요. 여기까지 좀 안내를 해드렸고요. 안방으로 가셔서 제가 다른 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안방 구성은요 바로 거실 옆에 쪽에 있고요. 이 지금 타일 자체가 폴리싱 타일 자체가 방들로 다 연결되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 안방으로 들어가 보시면 안방은 이런 느낌의 이런 구성으로 좀 되어 있으세요. 이렇게 되어 있으시고요. 이렇게 되어 있으시고요. 사이즈를 한번 재봐 드릴게요. 여기도 지금 너비보다는 저쪽 들어가는 폭 자체가 훨씬 더 넓은 것 같으니까요. 일단 이쪽에서 이렇게 한번 재봐 드리면 4,450. 4,400m가 나오시는 지금 그 정도 사이즈시고요. 이쪽에서 재면요. 3,360이 나오죠. 3,360. 11자 반 정도 나오시는 그 정도 사이즈. 그러니까 충분하다는 거. 그리고 여기는 침실로만 이용하실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쪽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붙박이장을 쭉 놓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침대를 이런 쪽에 놓으시든지 아니면 이쪽에 놓으시든지 하셔도 되실 것 같으세요. 좀 여기는 침대로만 해서 지금 DP가 되어 있으신데 그거 말고도 충분히 지금 이 방 자체가 넓다는 거. 그래서 옆에 지금 파우더처럼 화장대를 또 놓으셨는데 이 공간도 아예 그냥
전원 다 옷장으로 놓으셔도 충분한 공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안방에도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이 되어 있으시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그 드레스룸으로 일부러 꾸며 놓으셨는데요. 아치형으로 해서 지금 들어가게 되게 만들어셨죠. 시스템 장 자체가 이쪽 면은 없고 이쪽 면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옷을 다 놓으시기에는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으세요. 여기다가 옷을 놓으시고 이쪽에다가 아예 여기가 지금 거의 4m가 넘게 나와 3m 정도 나오시기 때문에 붙박이장을 놓으시면 웬만한 수납 옷장 옷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예,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은 사이즈가 크니까 그것도 가능한 거겠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럼 드레스룸 지나서 안방에 부부욕실 한번 보실게요. 바로 보이시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환기창도 되어 있으시고요. 위에 환기구 되어 있으시고요. 근데 안방에 부부욕실에 보통 욕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신데 여긴 욕조까지 놓으셨어요. 이 지금 좀 고급스러움도 추구하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실용성도 추구한 그런 집이라 보실 수 있고요. 위에 보시면은 또 안방에 이렇게 해바라기 저기 샤워기를 놓지는 않으시거든요. 근데 해바라기 샤워기까지 놓고 이용하시라고. 밑에는 여기 이제 카운터형으로 해서 위에 세면기 있으시고 밑에는 또 이용할 수 있는 수납 공간도 해 놓으셨고요. 옆에 보시면은 옆에 보시면 유리 거울하고 이것도 지금 LED 등이 나오는 유리 거울이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을 하시고 또 끄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옆에 보시면 이제 갑걸이 수납장 있으시고 옆에 또 양면기까지 밑에는 당연히 미끄럼 방지 탈. 요즘에 미끄럼 방지 탈 안 하면 욕 먹어요 소비자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안방 부부 욕실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음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주방과 거실 설명드렸고 공용 욕실 먼저 설명드리고 가야 되겠네요. 공용 욕실은 주방과 거실 중간에 지금 위치하고 있고요. 스타일 자체는 지금 안방에 보셨던 안방 그 부부 욕실과 거의 비슷해요. 근데 여기가 좀 더 크고요. 보시면 여기는 샤워 파티션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물튀김 방지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보시고 밑에는 미끄럼 방지 탈 들어가 계셨고요. 네, 세면기, 양변기, 세면기는 카운터형을 지금 설치해 놓으셨고 유리 거울 있으시고 이쪽에는 지금 코너 선반까지 설치하셔서 예를 들어서 뭐 샴푸라든지 로션 같은 거, 린스 같은 거 여기다 놓으시고 사용하시라고. 또 안쪽에는 안쪽에도 지금 코너 선반이 있으시고요. 보시면 해바라기 수전하고 일반 샤워기까지 같이 이렇게 시공을 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지금 공용욕실까지 좀 안내를 해드렸고요. 나머지 방들을 한번 좀 봐드릴게요. 방들은 지금 전실을 들어오시면서 양쪽으로 지금 되어 있으신데요. 일단 이쪽 방부터 먼저 좀 봐드릴게요. 여기는 좀 전에 아까 설명을 드렸던 베란다 쪽 가는 그 바로 뒤에 있는 공간이라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느낌 자체는 지금 밑에가 다 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밝고 화사한 느낌을 좀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 방도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방마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되어 있고 이쪽도 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집은요. 이 B타입은 안방, 거실, 방 두 개 다 해서 시스템 에어컨 네 대가 들어가 있는 건 기본이시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방 사이즈를 한번 재봐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3종 가구가 다 들어가고도 남는 그런 공간이라 저도 생각이 되는데요. 2900 나오셨고요. 이쪽에서 재봐드리면 3100. 이 정도이시면요. 충분합니다. 아버님께서 서재를 사용하셔도 되시고 다른 방에도 충분히 이용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반대쪽에 있는 방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위에 시스템 에어컨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따로 에어컨을 만일에 가지고 계셨다고 하면 트윈원이나 이런 거 있다면 이건 이제 당근마켓에 팔아 버리시고요. 여기 들어오실 때는 다 시스템 에어컨이 되어 있으시니까 이걸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자, 사이즈를 한번 재봐드릴게요. 2500 나오시고요. 이쪽에서 재봐드리면 여기는 3000 나오세요. 딱 3000. 그리고 뒤쪽에 전면창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긴 1층이라서 바깥쪽에 테라스가 설치될 예정이거든요. 1층 세대들은 테라스가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2층 세대부터는 이렇게 전면창으로 되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지금 전면창이 되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확 틀려있는 느낌이시죠? 네. 요런데 방 자체도 작지가 않다는 거, 요거 포인트이시네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방들마다 자녀들한테 다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버님, 어머님이 사용하신 공간으로도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지금 B타입 설명을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지금 요즘에 지금 제일 뜨고 있는 그 동 중에 하나죠. 선단동이. 네. 포천 고리강 고속도로를 바로 이용하실 수 있고, 여기 또 7호선이 또 들어올 예정이고요. 대진대학교 인근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도 교통 호재라든지 앞으로의 그 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발전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요 정도 사이즈에 요 정도 금액으로 잡으신다고 하시는 거 나쁘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관심 있으시면 영상 연락처로 연락 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저한테 항상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